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요 도시들을 봉쇄했었습니다. 이 조치가 화학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분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 현황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예. 중국이 주요 도시를 봉쇄했을 때 이 예. 화학 업종이 좀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예, 그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주요 도시를 봉쇄하게 되면 화학에는 직격탄이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지금 현재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주가 지수가 절반 정도 올라왔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 석장을 연속해서 보실 텐데요. 이게 보면은 이게 LG화학 시가총액, 뭐 하나솔루션 시가총액에 대한 꼬박이 다섯 배를 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은 시가총액 갭이 차이 나기 때문에 추이를 보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이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이 붉은색이 수요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갈 때 화학 지수, 한국의 화학 기업들은 그 중간재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뭐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이 보면은 중국이 붉은색이 올라갈 때 보시면은 2020년 뭐 1월, 2월경이죠. 그때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붉은색이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급락한 뒤에 쭉 녹색 선을 보시면 녹색 밴드를 보시면은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중국이 그죠? 뭐냐면은 이렇게 중국이 올라갈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푸른색 한번 보세요. 푸른색 같은 경우는 LG화학하고 하나솔루션이 그냥 같이 거의 정비례 개념으로 올라갑니다. 뭐냐면은 LG화학의 매출액이 50% 배터리가 50%고요. 나머지가 화학이 50%니까 매출액의 50%가 중국에 연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수요보다는 오히려 중국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한테도 오늘과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75%가 지금 보면은 75%가 보면은 그 화학에 연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LG화학하고 하나솔루션이 중국 상해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흔히들 보면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그러다가 이제 2020년 1월 달에 보면 중국 지수가 급락을 할 때 하나솔루션이나 LG화학도 급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화학은 중국에 연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장에 한번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게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입니다.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고 중국 상해 지수 추인데 그러니까 중국 상해 지수는 화학과 연동한다. 이렇게 화학은 상해 지수 연동한다 말씀드렸고 보시면 확진자 수의 추이가 이렇게 2020년도 보면은 1월 전에 급등할 때 보면은 상해 지수가 급락을 해요. 그런데 근데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감소를 하면서 상해 지수가 급등을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때 당시에 확진자 감소의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을 세게 실시를 했고 중국이 두 번째는 중국이 mRNA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 mRNA 백신을 맞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백신 백신을 죽인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를 죽인 백신을 그냥 투입하는 거예요. 사백신 효과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백신 맞으면서 중국이 코로나에서 해방됐다고 하면서 중국이 급등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2022년 1월 달 기점으로 어떻습니까? 확진자 수위가 급증하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정확히 상해 지수가 2022년 1월 달을 고점으로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했는데 확진자 수의 붉은색이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상해 지수가 약간 절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뭘 준비했냐면은 경기 부양책 33종을 발표를 했죠. 기준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중국이 사백신,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특화된 사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델타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봐서 다 맞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중국과 연동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나 LG화학을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중국이 움직였는데 중국은 움직였는데 연동 관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순수 화학 기업들이 안 움직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격차가 너무 모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확진자 수도 급감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400신이 오미크론이 특화된 400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적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의 확진자 수가 줄면서 백신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화학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화학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또 한 가지 큰 이벤트가 뭐냐면은 국제 유가가 99.5달러로 99불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 떨어졌는데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는 경제를 말하는 돈 가격도 많이 하락했고요. 곡물 가격도 하락했어요. 북미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유가만 아직 안 빠지고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7월 13일 같은 경우는 사우디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증산 문제도 협의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면 그것만큼 화학 기업한테는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가도 좀 빠져 있고 빠진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좀 더 빠질 거라 보고 있고 중국이 열린다 이런 관점 보면은 순수 화학 기업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져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강혜연 고문님.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앞서 이제 얘기된 거에 이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중국은 이 오미크론의 효능 있는 400신으로 이 중국의 봉쇄에서 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좀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근거에 대한 거를 최근에 그 중국의 코로나에 대한 그 상황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백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를 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백신은 그 400신을 주로 맞았죠. 시노백이나 시노팜으로 거의 다 이제 이 400신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벡터 백신이나 단백질 백신이 개발되어는 있지만 그 퍼센티줄로 보게 되면 굉장히 낮습니다. 홍콩은 조금 다르죠. mRNA 백신도 홍콩은 좀 많이 접종을 받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좀 400신이 거의 다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부스터샷을 맞았지만 부스터샷에 대한 효능이 어떤가라는 걸 봤었을 때 400신을 계속 3번, 4번 이렇게 맞게 되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효능이 좀 낮더라라는 게 지금까지 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RNA나 벡터 백신이 효능이 훨씬 더 좋다라고 되어 있고 중국은 그래서 mRNA 백신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9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 mRNA 백신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먼저 앞서 이제 2020년대 상황을 지수로도 이제 우리가 상해 지수로도 봤지만 그 당시에 400신으로 중국이 이 코로나에서 벗어난 것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400신의 효능 있는 이 오미크론의 효능이 있는 이 400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백신과 관련된 거는 400신을 많이 맞았는데 mRNA 백신이나 벡터 백신 그래서 좀 더 효능이 좋은 백신이 필요한 상황에 지금 중국은 오미크론의 효능 있는 400신을 지금 빨리 개발하고 있다. 근데 이미 경험이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노령층에 대한 게 접종률이 낮았습니다. 전 세계하고 좀 다른 게 중국은 노령층의 접종률이 좀 낮았고요. 다른 나라들은 노령층의 접종률이 높았죠. 치사율이나 치명률을 봤었을 때 고령층이 좀 위험했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봉쇄가 된 사이에 고령층에 대한 접종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인데요. 경구용 치료제는 중국에서 개발한 그 경구용 치료제가 허가된 건 없지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2만 코스 정도니까 굉장히 수량이 적었고요. 그리고 비공개로 돼 있어서 더 이상 어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화이자의 상황을 봤었을 때도 중국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좀 판단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오노기죠. 일본의 시오노기가 이 핑한생명보험하고 같이 해서 이 시오노기가 이 경구용 치료를 중국의 이 서류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오노기가 만약 승인된다면 두 번째 경구용 치료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시노백이나 시노팜, 오미크론의 그 효능이 있는 4백신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저희는 중국 그 기업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의 봉쇄가 코로나로 된 거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현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기업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4백신에 대한 오미크론에 특화된 4백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으로 mRNA나 경구용 치료제 여전히 중국은 개발 중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빠르면 8월에부터 결과를 보면서 봉쇄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현황까지 알아봤는데요. 빠르면 8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